아, 뭐야. 어제 얘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난리야? 어허,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매일 같을 수 있겠나? 잘생겼겠어. 월세 깎아줄게. 형님, 나도 찬성이요. 알렉스, 너만 괜찮으면 어때? 우리랑 지내도 괜찮겠어? 예스! 완전 좋지! 치는 탐나는군.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들이야? 아, 얘 영화과 후배. 뭐, 난 보면 알겠지만 연기 전공, 연출이야 얘. 그리고 얘 촬영했을 때 그림 상판 필요했을 때 알게 됐고. 내가 그림을 잘 그려. 얘는 이제 잘해줘서 그냥 친해졌다네. 그리고 넌, 야, 우리 어떻게 친해졌지? 아, 뭐 기억은 잘안 나는데 지금은 베프야. 와, 나도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재밌겠다. 아휴,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지. 정답. 얘 친구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야. 땡. 나 친구 많았거든요. 에이, 아쉽다. 근데 난 기숙사에서만 살아서 이런 거 못 해봤거든. 근데 넌 전공이 뭐야?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기계 좀 만져. 어? 태준이 형도 공대인데? 진짜? 컴공. 야! 아, 맞아 그거? 야, 그거 진짜 매운 건데. 어, 야야야야, 그거 물... 아닌데. 미안. 그건 나의 건강을 위해 담아놓은 생강차야. 생강은 체온을 올려줘.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지. 저기,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진 모르겠는데 나 아침에 이는 닦았거든? 나 축치도 없어. 물부터 마셔라. 누나, 우리랑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 어, 그럼. 아, 형 아이템 진짜 싫어. 오케이, 아이템
알겠다. 야, 와, 야, 네, 네가 갖고 있는 아이템 그거 내가 엄청나게 그 캐시 질러서 아, 나 내가. 야, 아, 너 왜 안 자?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지금 새벽 2시 35분 10초 지나고 있어. 야, 알렉스, 너 왜 안 자냐? 누나 시체 적응 실패? 야, 무슨 쟤 온 지 일주일도 넘었거든? 누나 일로 와. 같이 한 판 고. 아, 정말. 좋아, 좋아, 좋아. 야, 너 아이템 왔어, 왔어, 왔어. 아, 그 아이템 왔어. 아니, 이거 봐, 잠깐. 어, 뭐해? 나 내일 1교시라고. 너 고생이 많다. 티스스까진 해주고 가야지. 우리가 같이 행복하려면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 얘네랑은 대화를 시도하지 마. 아, 지금 몇 시인데 잠을 안 자, 알렉스? 지금 낮 1시거든. 아,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건데. 거실 사용 후 반드시 청소할 것. 밤 10시 이후 소음 조심할 것. 빨래하고 바로 비워둘 것. 아, 너무 많은데, 누나? 나 더 자고 싶은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아, 그래, 졸리다. 아, 나 어제까지 늦게 게임해가지고 너무 졸려. 야, 다소 니네 게임 소리 못 잤거든? 못생겼어. 그럼 우리 저번처럼 다수결로 정하자. 헐, 또 다수결? 규칙 없이도 행복하다, 손. 일단 나. 나도. 이럴 시간에 더 자는 게 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거다. 하, 진짜 니들 못났다. 이거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구먼. 오케이. 그럼 과반 넘었으니 저는 이만 자러 갑니다. 이만. 그럼 저도 이만. 굿나잇. 빰. 나 서운한 표정 아니야. 배고파서 그래. 진짜 배고파서 그래. 알았어. 파스타 해줄까? 어, 나 파스타 진짜 좋아해. 야,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어?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 승현아, 너는 진짜 그냥 천사야. 난 너 없었으면. 아까 애들 때문에 좀 많이 서운했지? 아니, 어차피 나는 그냥 잠깐 살다 갈 건데 내가 맞춰야지.
그럼 기분 전환할 겸 아이스크림 콜? 완전 좋아. 콜! 저기요. 사진 좀 잘 봐주세요. 혹시 지나가다 보이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저번에 연아 쳤던 우리 연아 여기 있어요? 안 물어보고 다니는 데가 없나 봐요. 여기서도 연아 찾아 살아보세요. 네, 그 연아라는 저기요. 네? 그거 어디 있어요? 뭐요? 아니 그거요 그거. 네? 아니 그거요. 뭐래? 연아? 그게 누군데? 아, 방금 나간 남자가 저번에도 우리 집 와서 연아를 찾았었거든. 아, 진짜? 누구길래 그러지? 아까 애들이 자다 깨서 그랬을 거야.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야, 진짜. 뭐, 다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나만 불편한 건 없네. 진짠데? 애들이 너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아까 크리미한 거 엄청 생겼는데 어떻게 알고 파스타를 싹 해줬어? 아, 난 네 그 세심함이 진짜 너무 좋아. 그거 사실 인국이가. 야, 웬일이냐? 매운 볶음면에 청양고추까지 넣어 먹은 내가? 알렉스 누나 때문에. 우린 다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냉장고에 알렉스 누나가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 진짜? 인근 센스 없네, 인국이. 아, 백호 걔는 진짜 더위 많이 탄다. 아, 그래서 그렇게 벗고 다녔던 거야? 너 오기 전에 에어컨 끄면 완전 난리 쳤던 애거든. 태준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요즘 쇼파에서 자주 잔 거야. 아, 말을 하지. 다들 미안하네. 뭐. 다들 너 신경 안 쓰는 거 같아도 너 많이 챙겨.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고마워, 말해줘서.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나라도 들어줄 테니까. 야, 고맙다. 나 왔어? 니네 뭐야? 뭐긴 다 같이 청소하는 거지. 규칙이 필요 없다고 했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난 안 해도 괜찮긴 해. 어? 너도? 나도. 야, 니네 진짜 되게 이상하게 사람 감동시키고 그러냐? 아니, 파스타 좀 남겨놓지. 주방에 파스타 냄새만 남겨놨어. 야, 여기서 나한테 맡아볼래? 야, 하지마. 아! 하지 마! 아! 뭐 냄새나? 잠깐. 안 돼! 선생님, 저는 후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냄새가 안 나요! 안 돼! 다들 자는 건가?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난 여기 있어. 가서 걸레적거리지 말고. 부강이 비치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놓치지 마세요.